Hello guys! Welcome back to my vlog. This is Chloyuni at nandito ulit tayo para sa ating reaction for the new Korean drama Serendipity's Embrace. Kaya tapos ko lang panood din yung episode 3, so papanoodin naman natin ngayon yung episode 4. Yung katapusan ng 3, malaki siyang pasabog kasi nagtapat na si Huyang kay Hongju. Kaya ito, makikita na natin kung ano yung reaction ni Hongju pagkatapos makatanggap ng confession. Pero bago tayo magsimula,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bell button so you always get updated if I have a new vlog or new reaction. Eto na, panoodin na natin ang episode 4. Ano ang tulog ba'tsi? Bol, jaku ga, nega odil ga? Ya, haral e. Ay, nan bolido anin gorlo nokkaji kichang kyang sirozo gorlo. Really? Nito kandam. 이래서 별일 아냐? Awkward. 여기서 제가 그거 하는 사람인데요. 아. 제 가면 쳐주세요. 사고 때문에 제가 많이 놀래서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heart. 아니 이제 내 heart 받아서 내 poster. All thanks to Haejin. Thank you, Haejin. 미안해서 저래? Hey, 아니 말도 안 돼. 당상도 불순하다. 환자분 머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홍주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요. 아니 많이 다쳤어? 아니 우쭈다가 사고가 났어, 어? 아, 전 선생님 일단 구해주셨네. 운동화로 바꿔신으시죠. Super green flag, Sister Son. 세탁한 거야, 깨끗해요. 주차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어, 아저씨. 김 선생. 아까 있으면 이제 불러드릴게요. 너 자꾸 아 내가 뭐 아프다고 의사한테 꼭 얘기하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내가 막 같대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너 그 끼부리는 것 좀 자제해 줘. 응? 뭘 자제? 아니 너는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 게 몸에 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한 행동들이거든. 야. 야, 그니까 네가 좀 조심 좀 해줘. 혜지야. 이마도 봐봐. 나 엄청 못 닦아. 나 됐다 무서워서. 너는 니 침 내 베개 칠 정도로. 나 끼 부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네. I was busy flirting. I was busy flirting. 아무튼 나 큐피트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둘이 만나. 그게 아니고. 정택 씨. 티켄 택내 구스토냐? 뭐야? 아, 김택 씨랑 사셔. 강호영은 어쩌고? 저기 뭐지? 그 사람이 대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김 선생님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나는 게 소개팅까지 나가 홍주씨께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신뢰가 많았어. 아니, 아니 저한테 신뢰하실 건 없는데 근데 네가 그냥 간 거잖아? 그러니까 축하해줘. 축하는 쪽차 타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소영아, 너 집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우리 이쪽을 데리고 있어. 내일 나만 si Haejin 나기긴 Cupid 파라 kay Hongju at Huyung. 나빠가 알람 샤. 이 드라마 to 나빠가 hindi siya stressful tapos hindi toxic yung mga character. Ito siguro yung dahilan ko bakit pinagpatuloy ko siya na panoorin. Kasi sa ibang drama yung papahabain pa nila yung magkakaaway pa yung mag best friend.
Ang comfortable din dito. 아니, 나도 축하해요.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희 사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야? 아, 근데 저는 정말 진짜 깜빡 속았어요. 아, 진짜 김 선생님을 좋아하신 줄 알았다니까, 저는 진짜로. 그래서 왜 그래서 달라고 시작해, 미스키? 새 프로젝트는 이제 기획 들어간 거라 괜찮아요. 오늘 못 간 건 제가 다음 주 중에 갈게요. 땡땡이 안 쳐? 회사를 어떻게 땡땡이 쳐? 그 전에 땡 많이 쳤잖아. 나랑 땡땡이 치고 밤도 샜었죠. 우리가 언제? 이러다 막 뭐 지어내네? 기억 안 나? 언제 처럼 갔나? 내가 너랑 왜 같이 자? 누가 같이 자지? 당연히 따로 자지. 그 큰 길 가서 택시 잡자. 그것도 터미널 가면 되잖아. 내가 아주 우리 사랑을 보여준 거야. 강우야? 근데 이제 만나는데 괜히 용 빡, 아니냐, 빡빡삭냐? 너 어딨어? 강우야, 어디 들어가 있어? 땅이 너무 지러워, 그렇게. 그냥 오는 것 같아. 저기, 주변에 끈이나 막대 같은 거 없어. 봐도 yung picture in na lala niya. 대신에 나랑 얽힌 하면 sabay tabi ng picture. 용주 왜 빨리 좀 찾아. 찾고 있잖아. 용주, 나도 바보야? 이걸로 사람을 끌어올리겠다 생각을 하게. 안 땡겨봐. 야, 강우야! 다친 데 없어? 나가와이 무나 바고 막알라한 실라. 이. 어, 그래도 개 울려서 안 왔어. 그냥 내가 갖다 따 기억 났거든. 그날 너 원래 그 어디지? 그 어디 가려다가. 어떻게 그걸 잊지? 내가 나쁜 기억은 잘 있거든. 너한테는 그날이 나쁜 기억이야? 방준호랑 관련된 건 다 나쁘니까. 그게 왜 방준호랑 관련된 거지? 나하고 이 기억인데. 셀러스. 셀러샤 어. 달란달란 niya yung character ng pagiging cold. 왜 이래? 내가 할 거야. Oh no, that's delicado. 에이구. 뭐죠? 어, 그냥 따뜻하고. 바로 준비 안 나? 와, 출발할 때. 아! 다 미세요, 왜? 나기타 냐, 윤 death. 사라파 냐. 저방전. 어? 아니. 저녁은 뭐 먹을래? 아니야, 나 괜찮아. 좀만 놀다 갈 거야. 너 한 번만 괜찮다고 해. 안 다음에 green flag. Sex 랑 yung red flag. Red flag? Red flag. 그때 그 nalaman yung dahilan ng ex-boyfriend. 형아빠 손 메스코려? Red flag 파 rin siya. 해봤자 얘가 또 오목동이. 강우야 지낸다는 것이. 그쪽 알았지? 뭐야? 강우는 이용주랑 둘이 멜로야 마치고? 고딩 때 갑작스럽게 헤어졌다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앉아. 라울리샤. 또 알고 있었네? 그 형이도 입 밖에 먼저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리? 그거는 땅이죠. 어차피 넌 강연아 잘 될 리가 없었어. 야. 잠깐만. 김선생 첫사랑이 우리 후면이야? 네. 진짜로? 아니 근데 그놈의 돌이랑 의리가 왜 나한테는 안 지켜? 아예 nakita ko sa preview. Akala ko talaga halikan niya si Yongju.
Panaginip? Oh, kakaiya pag langit tayo ni Soyong. Wala pa ba siya sa bahay niya? Dun pala sila. Akala ko binuhat siya dun sa... Huwag mo lang subukan, girl! Oh. Sinja ba lang dun eh. Oh! Ya, itu gue, neroma! Dari. Nah, 이렇게 좋은데 아무래도 내가 널 잘못 기억한 것 같아.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적도 없잖아. 난 혜지 아니었으면 너 기억도 못했을 건데. 아니, 솔직히 너나 나나 쌍방 동창 3 정도잖아. 뭐야, 좀 기분 상했으려나? 아, 꺼져! 꺼져, 새끼야! 고백도 하기 전에 도대체 몇 번을 차 있는 거야? 사람 말이야. 아니다. 나은가? 뭐가 또 눈앞에 있냐? 그게 있잖아. 비나봤어, 내가 했던 러브레터? 나 스타일리스트 해준다고 했잖아. 제일 먼저. 항상 제 얘기를 제일 처음 봐주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Feeling ko talaga mabait si ex-boyfriend eh. May nangyari talaga sa kanya before. Kasi, nung kinausap siya nung may-ari ng agency niya, tinatanong ko na sa best condition siya. So, ang hula ko, baka pumunta siya na ibang bansa para magpagaling sa sakit or ano man meron siya. At tiyak, siguro maawa ako sa huli. Iron mal jim silleng ko anende. 혹시 만나는 게 있으세요? 네. 방금 생긴 것 같아요. 뭉클 pa talaga si girl? Para sa kanya. 안 cute din sana love story nila. 홀랑 봐, pero hawig siya ni 17 Woozy. 오늘은 종일 전화도 안 받더라. 그때 홍주한테 다 말했어. 걔도 안 울고. 너도 만나라고 얼마나 좋았어. 공황장애 걸려서 한 줄도 못 쓰고 있다고? 아... 계약금 다 토해내고 빈털 털도 있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대단한 작가인 줄 아는 애한테 그걸 어떻게 말해? 나가사키 씨는 뭔가 kadalasang sakit ng mga writer. 그건 저는 depression. 내 옆에 있으라고 홍주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진 않았어.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Okay, nag-gets ko na kung bakit. At gets ko yung pakiramdam na ayaw mong sabihin sa lover mo yung problema mo. Yung pinaka-down ka, tapos ayaw mong i-share. Gets ko yung ganong feeling. Although hindi yun yung tamang proseso, pero nag-gets ko yung feeling niya. Kung animation 감독이 꿈이었어. 진짜? 진짜요? 이 꿈 나 좋아. 나 애니메이션 감독할래. 아, 오케이, 나이티드한 거나. 뭐, 왜 나도 와서 나 나키테 이용 카드. 그래서 impossible 나 maging friend number 3 lang siya. 근데 tinupad ni Hongju yung pangako niya na ipo-pursue yung dream ni Hyung. 얼굴에. 오스트로. 맞지? Mangingi si Uyong ng pera simula ngayon. Red flag. Ibig basa. Kansana? Ani simsimong ge. Kansane. Kansane? Ya, Hongju gansege haneun geo an joehae. Mitbaseoreul gogeuneun gibuneul kkarajugo. Igon nae tip. Itdeul tip sago hwansange. 저도 support. 오! 아, 먹고 싶어. I want to eat that. 잘 먹었어. 우리 할 얘기가 남은 것 같아. 연 5%. 네 월급의 5%. 내 지 월급이면 얼마나 되려나? 오, 일 열심히 했네, 용주.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무효라고. 무효. 무효? 아,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변명할 줄은 몰랐네. 이용주 정말. 강우영 이 너라서 진지하게 대답한 거거든. 나 이번에 프로듀서 입봉할 거야. 야, 대단한데. 혹시 시간 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작품만 볼래? It's a movie day. 많이 먹어. 아무래도 아무냐 나왔던 씨 영주. 이영주 PD 어디 있어요? 이 PD요? 오빠를 안 찍는 게 나아서 그래. 한 발로 점프할 거야. 이영주. Ex boyfriend. 작가님이 여기 무슨 일이세요? 회의가 미뤄진 게 사고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나 너랑 작업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당신 그럼 빼. 이용주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왜 이런지 모르면 진짜 열받는데. 네 마음 안 변한다고. 너는 절대 안 변한다고. 근데 어쩌지? 나 변했어. 왜 이런지 이제 알겠지? 그럼 이제 좀 가줄래? 한 번만 더 잡으면 너 진짜 만난다. 이역 이번에 나 yung pakiramdam ko nung nalaman ko yung dahilan ni ex-boyfriend ng bigat sa damdamin ko habang pinapakinggan ko yung usapan nila. Really? 'Cause one person only remember it. 강우영. 어, 근데 너 번 다고 sabi kanila, memories aren't stable because only one person can remember it. Thus, bigla siya nag-show na memory na si Hongju lang ang makakaalam. Ooh! Ang ganda ng pagkakatapos nila sa episode. 방금 심장이 두근했는데 나만 놀랐나 보네. 불안전하다. Okay, natapos na natin ang Serendipitous Embrace episode 4 at sobrang kinilig ako sa episode ito. Ang daming nangyari at nagulat akong paano nila in-ending yun. Isa sa mga nagustuhan ko sa mga sa story nito is yung mga magaganda nilang salitaan na tumatak sa isip ko. Tapos, wala masyadong toxic na character. Ang nakita ko rin sa episode 4 yung dahilan ni Junho kung bakit kailangan niya pumunta sa ibang bansa. Katulad nung hula ko dati, nagpagaling siya dahil meron siyang nagpagaling siya kasi he wasn't mentally stable that time. Pero kahit naintindihan ko yung dahilan ni ex, syempre, dun pa rin ako kay Team Ho, yun pa rin ako.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y reaction and sana ay makita-kita ulit tayo para sa susunod na reaction ng drama na ito.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bell button so you always get updated if I have a new vlog or new reaction.
This is Chloe Uni. See you again next time. Bye.